네, 오늘은 지역의 종교인을 만나 삶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공감 토크 색종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천주교 청주교구 청소년 사목국장 민광호 신부를 유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감 토크 색종이 이번 시간에는 천주교 청주교구 청소년 사목국장 민광호 신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청주교구 청소년 사목국장을 맡고 있는 민광호 요새 신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신부님 요즘 근황이 어떠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사목국장을 맡게 된 지가 한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황 파악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리교사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네. 자, 신부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장소를 좀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신부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청소년 사목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청소년 사목국이 좀 어떤 곳인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말씀 그대로 청소년 사목,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부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년까지 포함해서 네. 그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데 같이 동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성장이라 하면 아무래도 지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그렇죠.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네. 그 부분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네. 전인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본당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하지만 현재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청소년 아까도 뭐 신부님의 이제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까지 좀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나 뭐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점점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이 줄어들고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상담이었습니다. 네. 네, 청소년 상담 중에 만났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좀 주의력 결핍 장애라든가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게 있어서 상담을 하던 중에 네. 뭐 원래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다가 상담 중에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 아이는 이 이야기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얘기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예, 부모님도 다 계셨고 주위에 선생님, 친구들이 있었지만 진정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저한테 이렇게 딱 그 외침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더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혹시 그 아이 지금까지도 인연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럼요. 그 부모님도 예, 네. 가끔 뵙고 잘 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또 청소년 그 사목국의 비전이 또 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렵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과거에 저 클 때만 봐도 네. 혼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 있고 집에 와도 그렇죠. 누나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다고 네.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청소년국은 그런 아이들의 동반자, 마음과의 원의 동반자가 되는데 요즘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들도 예.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뭐 과거 기차 정류장처럼 좀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시끌벅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들 청소년 하면 청소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이 청소년 3억이라는 것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이 부모님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는 네. 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진정한 의미의 네. 청소년 3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네. 또 가정을 조금 더 중심으로 삼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 청주교구의 청소년 사목구를 통해서 이 청주 지역의 또 청소년들이 밝아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예. 지향하고 기도합니다. 네. 자, 신부님,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종교인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주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메시지라는 것이 뭐 성공을 하고 자기가 잘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네. 자기가 실패를 해서 아,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는 실패 메시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실패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기 몸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런 사람이 하느님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보는 것이 예, 가족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의 가장 큰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성적으로 건강한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보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민광호 신부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 몸같이 이웃을 좀 사랑하도록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역 위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또 저도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